여러분 안녕하세요, 피터입니다. 다 아시다시피 저 완전 음치잖아요. 근데 저한테도 이런 날이 오네요. 제 노래로 라이브 클립 촬영하는 날. 와, 마이크도 준비되어 있고 기타도 있고. 요즘은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음치인 저도 가수로 만들 수 있대요. 녹음실 같은데 안 가더라도 이런 작은 스튜디오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친구랑 직접 체험하러 왔어요. 그러면 친구도 소개해 드릴게요. 자, 인사하시죠. 안녕하세요. 저를 갔습니다. 라스라고 해요. 네, 이 시크한 친구 라스는 저번 크리에이터 모임에서 한번 만나서 친해졌는데, 오, 심지어 라스는 라이브 클립 경험 많은 친구예요.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. 그러면 그 에마 준비하는 동안에 스튜디오 구경 좀 시켜볼게요. 자, 이쪽 오면 진짜 옛날 LP 플레이어도 있고 CD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도 있고 너무 신기하네요. 몇십 년 만에 보네요. 이런 옛날 카메라도 다 있고. 피터, 잠시만요. 어? 피터의 유튜브 채널이 갑자기 정지되었다는데요. 유튜브 채널? 아니, 마지막 영상 올린 거 꽤 오래 전일 텐데? 아니, 그거 말고요. 라이브 클립 올리는 새 채널이요. 어? 어디 봐요. 이게 왜 이렇게 됐지? 저작권 가이드를 안 지켜서 영상이 내려간 것 같은데요. 아, 어떡해. 한번 볼까요? 어. 피터, 계정에 메일 들어온 거 없어요? 볼게요. 잠깐만. 아, 이때 같이 촬영했던 분이 80s 팬이라 그 노래 커버한 걸 잠깐 올렸었는데 그게 문제였나 봐요? 아, 그게 80s의 노래라는 걸 내가 따로 이렇게 밝히지 않았었네. 요즘은 스위치로 올릴 때도 누구 노래인지 투트로 다 밝혀야 되잖아요. 아, 맞다. 그전에 유튜브 촬영에 이것저것 많이 하지 않았어요? 맞는데. 아직까지 이런 것도 모르면 어떡해요. 근데 이번에 확실히 알아서 다시 안 까먹을 것 같아요. 일단 정지 풀어달라고 메일을 보내야겠네요. 그 영상에도 원곡을 꼭 표기해야겠어요. 아, 라스, 우리 촬영은 이거 메일 보내고 해요. 알겠어요. 천천히 해요, 피터. 아이고, 진짜.